오늘도 평화로운 아침. 평화롭던 아침. 놀이공원 세 번이나 리모델링 했는데 만들어줘. 아이디어도 없어요. 만들어줘. 알았어, 언제 만들어줄. 싫어. 오늘. 아이, 조만간 만들어줄게. 싫어. 예, 해서 오늘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아주 신이 날 대로 난 모양입니다. 뭔 새들? 언제 올라와서 앉아 있는 거야? 나만 힘든 놀이공원. 매조미를 출근시키고 머리를 맞대 놀이공원 기구들을 구상 중인 두 사람. 점점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롤러코스터는 꼭 넣읍시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야. 우리 예전에 그 이상한 그 앉은뱅이 의자 위에다가 했잖아. 그거보다 좀 업그레이드해서 카트 위에다가 넣고 다다다다 해주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놀이공원 시즌별로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괜찮겠어? 나도 같이 늘고 있기 때문에 체급엔 체급으로. 그리고 저 운동기구에 매다는 것도 사고 싶어 하던데. 아, 운동기구에서 그네 타는 거? 이렇게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놀이기구 구상을 마치고 본격 제작에 앞서 최후의 만찬으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이따 힘 좀 써야 되니까 미리 먹어두자고. 내가 물어봤거든. 우리 찍었던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그냥 바로 그냥 아빠 놀이공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언제 한번 또 해줘야겠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늘 일주일이야. 다 먹었어? 응. 이제 슬슬 준비하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나 할 거 있어. 아, 미쳐. 이런 건더기를 다 흘려버렸네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다리도 다쳤어. 말해도. 아이, 턱에 구멍이 생나 이거. 하지만 걱정 말라고. 우리 친구 로보랑 SA-MAX-V 울트라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야, 이거 벽지 어떡해. 벽지도 묻었어? 벽지. 아, 제발.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했는데 이건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처절한 비극이네요. 저 앞에 있는 저걸 닦아주면 된다. 아유, 진짜. 평소 같으면 미들킥 두 방에 라이트 훅 정도는 맞았을 텐데 오랜만에 받은 광고라서 살았네요. 내가 한번 미리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야. 근데 그냥 애가 성능이 미쳤어. 일단 확실하게 전작이랑 다른 기능을 하나 보여줄게. 자, 여기 서가지고 헬로 로키. 네, 저 여기 있어요. 헐? 여기 청소해줘. 이거 위치 파악을 어떻게 해? 너 서 있는 대로 오는 거야? 내가 서 있는 대로 와가지고 딱 거기 왔지? 청소를 해주는 거야. 음파진동 물걸레가 전작에 비해 분당 4,000회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짜장소스쯤이야 문제없이 치워주고 있는 모습인데 장애물로 인식을 하나? 그러게, 장애물로 좀 인식하고 있네 얘가. 그렇지. 아, 맞네. 똥으로 인식했어, 똥! 야! 얘가 똥으로 인식했어! 하긴 제가 청소기 입장이어도 짜장 건더기가 무더기로 쌓여있다고 생각하기보단 똥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게, 그럼 이거 오히려 좋은 거네, 성능이. 똥을 치우면 그게 더 난리잖아. 야, 가능성 87%로 똥이래. 똥이 올라간다! 우와! 우와! 똥 아니라고 지정해주자마자 금방 잘 치워주는 모습이네요. 와. 근데 하나 이렇게 중요한 점, 벽까진 치워주지 못한다. 에, 이건 뭐 별 수 없으니 직접 손으로 처리해주도록 합시다. 어때? 전작에 비해서 더 현명하고 섬세해졌지? 그러게. 그제? 하나 더 확인해보자. 똑똑하고 현명한지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자, 눈 어림도 없지. 가뿐하게 노트북만 피해서 청소해주는 기특한 녀석. 자, 그럼 이제 슬슬 놀이공원을 꾸며봅시다. 우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눈에 걸리는 물건들을 전부 치워주고 바닥에 먼지들을 쓸어 버려준 뒤 접이식 테이블을 펼쳐 그 위에 가진 간식들을 올려놔 매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컴 천막을 입구에 쳐주기만 하면. 와, 이건 그럴듯이다, 그럴듯. 이 정도면 진짜 들어오는 순간 도파민 풀충전될 듯하네요. 아빠랜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드디어 퇴근하신 매점씨. 아빠랜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빠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이제 장장 1년 만에 이제 오픈 이벤트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랜드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돌고래한테 통역 맡겨봤는데 좋다고 했다네요. 일단 시작은 아빠랜드의 명물. 네, 열기구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 사격장으로 인형들을 쏴서 맞추면 짜잔, 매점 포인트를 드립니다. 너무 좋죠? 네, 일단 첫 번째 어트랙션 소개시켜드리자면요, 자이로 드롭입니다. 아빠가 여기에 매달릴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아빠가 여기에 딱 매달려. 여기 이불에 이렇게 딱 앉으겠다. 출발해주세요. 뭐 길게 말할 거 없이 바로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적극 슈욱 적극 슈욱.
응? 안 움직여서 손으로 해야겠는데 이거? 아, 발이 왜 묶여있는 거야. 생각해보니 진짜 제가 매달릴 이유가 전혀 없었네요.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밀어주다 보니 어느새 문득 드는 생각, 둘 다 안, 둘 다 힘든데? 네, 이 놀이기구는 폐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이 근육 생겼겠어.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거를 이용하는 다른 놀이기구죠. 자, 아빠 따라오세요. 자, 한번 날아가 볼까요? 군대 있을 리가 없다. 자, 날아가 봅시다. 슝. 자, 어지러우면 말하세요. 어지러우면 머리 위에 X자를 표시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어지럽습니다. 이게 밖에서 볼 땐 잘 느껴지질 않는데 안에서 보면 이렇게 상당히 어지러운 놀이기구입니다. 엄마 진짜 재밌어. 아, 진짜 어, 그럼 엄마도 해줘. 정상간 이렇게 단호한 매점이는 진짜 태어난 이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끌려간다. 아, 잠깐. 아, 진짜 한 바퀴 돌 때마다 허리 수명 3년씩 단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 더워. 예? 자업자득이다. 놀이기구는 연령에 맞게 타는 걸로. 재밌어도 적당히 타기.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세요. 뭐야, 끝난 거야?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엔 뭐야?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놀이기구. 뭔데? 레이저 피하기. 사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미처 만들지 못한 건데 매점이가 직접 만드는 걸 흥미있어 해서 오히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야, 이거 나 못 나가는데? 약간의 설계 미스가 있었던 것만 빼면요. 준비 시작. 그렇게 호기롭게 출발하는 매점이. 근데 그닥 소질은 없어 보입니다. 자, 33초 경과. 저 마시마로 가져오는데. 어, 가져. 근데 저 왜 이렇게 웃기냐 저거. 오케이, 나왔다. 일어나. 자, 자, 1분 44초. 자, 이 정도 기록쯤이야 가뿐하게 지리겨 줍시다고 생각하며 가볍게 다녀오려 했는데. 엄마 지금 몇 초야? 45초. 45초야? 어. 실수기하게 들어왔어요. 뭐야, 가뿐히 지켰다. 네, 지디겨지는 건 저였습니다. 남은 숨 좀 돌릴 겸 사격장에서 인형 맞추기를 하고 사격 포인트로 야무지게 간식을 사 먹는 중인 매점인데. 솜사탕 만들어주다가 사고 제대로 쳤습니다. 만들기로 약속을 했으니 계속 만들어주긴 하는데 바닥 상황을. 와, 이건 진짜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어플 켜고 딸깍 한 번만 클릭하면 SMXV 울트라가 알아서 모든 걸 치워주니 솔직히 걱정은 1도 안 되긴 했습니다. 근데 러그를 두꺼운 걸로 바꿔서 잘 피해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네요. 걸레 모듈이 20mm까지 리프팅돼서 러그가 아무리 두꺼워도 문제없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비교샷 들어가보죠. 자, 바닥 한번 봅시다. 진짜 깔끔. 와, 대강 청소도 끝마쳤겠다. 다음 놀거리로 넘어가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조미랑 아빠는 이 의자에 앉아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엄마는 청소기가 돼서 청소기로만 우리를 잡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청소기한테 도망가는 거야. 자, 룰 설명이 대강 끝났으니 바로 게임을 시작해보죠. 어? 이렇게 하면 아빠도 반칙하죠? 야, 여기 완전 막았는데 진짜. 오! 아니, 이거 생각보다 쫄깃하네. 야, 이거 지구전이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다리가 좀 아픈데? 아니야, 추가 아빠 뭐. 다리 하기. 아, 아빠 다리 하고 손으로만 하기. 그러면은? 아빠 다리 하고 싶다. 엄마, 아빠 반칙수. 야, 동네 축구에 반칙이 어딨냐? 오차! 봤어, 반칙 봤어. 아빠 페널티 추가. 손 한쪽으로만 움직이게. 에이, 이걸 어떻게 해. 아! 네, 한 손으로 하다 보니 날개죽지에 경련이 와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못 찾아? 아, 오늘 촬영 힘들겠는데 당연히 회식해야지. 왔다. 아우, 집에서 구워 먹는다고? 이게 사실 캠핑용으로 사뒀던 녀석들인데 이렇게 힘쓴 날 아니면 언제 먹나 싶어서 미리 해동시켜놨습니다. 와. 먹기 전에 캔맥주 하나 까서 그대로 입으로 직행시켜주고. 아... 잘 익은 고기를 손으로 들고 한 입 뜯어주면. 말해 뭐 하겠어요. 확행해버렸다. 확행. 확실히 행복행. 근데 치우는 건 안 행복행. 됐어, 이제 나머지는 그냥 SMXV 울트라한테 시켜. 아, 안 돼. 이거 기름 좀 닦고 해야 돼. 걸레 묻으면 진짜 안 닦여. 얘가 전자기랑 다르게 걸레 자동 세척을 해줄 때 온수로 해줘가지고 기름때 같은 거는 확실하게 지워준다 이 말이야. 거기에 열풍 건조까지 더해주니 걸레 청결은 문제가 없죠. 우리 얘를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아. 설탕에, 기름에, 간장에, 양상추까지. 그냥 얘 청소하게 두고 그리고 그냥 내일 나와가지고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고.
아 확실히 이게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았는데 괜찮네. 어 맞다, 그거 확인해보자. 이게 나 솔직히 먼지통 열기가 조금 두렵거든? 왜? 야, 이 먼지통이 어제 씨 어? 빨아들인 게 얼만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 아 맞다, 자동으로 빨아주지 참. 괜찮네. 야 그러면 우린 그냥 딸깡만 한번 하면은 그냥 다 치워주네 얘가. 세제도 자동으로 넣어줘, 물걸레도 세척해줘, 뭐 먼지도 털어줘. 그냥 할 게 없는데? 뭐 말로 할 때 내려놔라.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